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다 즐기시겠습니다. 그들이 정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해의 마지막 날 첫날이죠. 오늘까지 포함해서 2015년도도 이제 꼭 이틀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일단 김장미 집사님의 모친 고귀인 권사님의 장례식이 오늘 다우니에 있는 가주장의사에서 저녁 6시 반에 있게 되겠습니다.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르신 말씀은 바로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두 번 나타나죠. 6절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도 보시면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여기에도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사는 삶은 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세상에는 죄와 슬픔이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각별히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그리고 규례 명령을 주신 뜻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278면 신명기 10장 우리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8면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속에 특히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무엇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거나 어떤 규례를 베푸시거나 어떤 말씀을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은 그 부모의 말을 달갑게 들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런 말은 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부모는 늘 근시 아니고 오판하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받고 그것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대신 무엇을 순종하며 살았다고요? 그 마음의 욕망을 따라, 고집을 따라, 쾌락을 따라, 죄악을 따라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정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대신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한편에 내 마음의 강팍함, 내 욕망, 내 고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에 의해서 내 인생은 좌우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좋은 길인 줄 알고 바른 길인 줄 알고 행했지만 그 종착역은 사망인 인생의 길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명과 행복을 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나의 말을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서도 문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욕망, 내 계산, 내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며 살 때가 많은 것이 우리 고통과 슬픔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달리 표현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성령의 인도가 한편에 있고 그리고 내 육신의 충동이 또 한편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두 길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 두 가지 길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양단 간에 결정하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환해지지만
자기 마음에 강팡한 대로 행하면 아무리 거기에 생각에 생각을 많이 해도 또 아무리 그 감정을 느끼고 자기 연민에 빠져도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얼만큼 생각을 많이 했고 얼만큼 감정적으로 많이 느꼈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아무리 많이 느껴도 거기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지질 않아요. 내가 만일 내 인생에 이 대목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상념들, 여러 가지 많은 번민과 감정 속에 빠져 있다 한다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길은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느끼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고 찾아 청종하여 살면 거기에 우리 삶에 생명과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구약뿐만이 아니죠. 신약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안에는 영의 생각이 원래 없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게 돕는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의 생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두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내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같은 로마서 8장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길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내 미련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아직도 세상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미련이 내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방해하고 장애를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7장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길이다 라고 했을 때 영어 원래 가사는 Trust and Obey 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순종의 삶이 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명하셨다면 그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고, 그래서 믿고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의지하고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암담한 죄악으로 인하여 아무런 가망도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세상에서 주님은 희망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비결, 어떻게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 향하여 간절히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저희 청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간절히 부지런히 저희들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교회,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고귀인 권사님의 장례식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